그냥 먹어라. 의원에 가서 한 잔 더 지어와야겠다. 이제 괜찮아요. 다 나았어요, 엄마. 다 나았긴. 아직도 네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아. 이젠 튼튼해졌다니까요. 그만한 게 다행이다. 이 한겨울에 새벽까지 밖에서 떨었다니. 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구나. 말씀드렸잖아요. 친구 기다렸다고요. 세상에 무슨 친구가 두 시간 넘도록 안 나타나.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 또 뭐고. 다음에 만날 순 없었어? 그 친구가 누군지는 내 짐작은 한다. 다음에 만나거든 내 혼 좀 내줘야겠어. 쉬어라서. 민우씨, 일어나요. 네, 식사해야죠. 민우씨, 일어나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자요? 밤새 동안 사람 못 사게 괴롭혀놓고. 야,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그거 기억 안 나요? 새벽 3시. 술이 엉망으로 취해가지고 왔어요. 어머, 정말 기억 안 나? 그럼 순 거짓말이었구나. 어젯밤 당신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요 장미 문신 말이에요. 당신도 하나 새기겠다 그랬다고요. 그래야 뭐 우리 둘이 어울리겠대나? 그것뿐인 줄 알아요? 당신이요 나한테 웨딩드레스 입혀주겠다고 약속했다고요. 기억이 안 나? 감격해서 눈물 흘린 년만 바보 되는 거지 뭐. 어쩐지 믿어지지가 않더라니까. 어, 더 먹어요. 술을 그렇게 마시니 뭐 밥맛인가. 어제 병원에 다녀왔어요. 축하해요. 민우 씨 곧 아기 아버지가 될 거예요. 벌써 2개월이래요, 쎄. 왜 기쁘지 않아요?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야. 당분간 무리한 일 하지 말고 몸조리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민 씨. 솔직히 얘기해봐요. 까짓 거 민우 씨가 원하지 않으면 아예 떼버릴 수도 있어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고마워요, 민우 씨. 난 민우 씨가 때라고 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요. 하지만 난 민우 씨가 때라고 해도 절대로 안 돼. 나 혼자서라도 나와서 악착같이 기를 테니까. 고마워요, 민우 씨. 축하해요, 민우 씨. 곧 아이 아버지가 될 거예요. 2개월이래요. 됐어요. 나가봐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지식은 많은데 패기가 없어요. 패기가. 114번. 박현태입니다. 자넨 학업 성적이 안 좋구만. 연극 반장을 했나? 네. 나도 거기 초창기 멤버일세. 한때 나도 연극에 꽤 미쳤었지. 박 이사, 사담은 금합시다. 왜 연극을 포기했나? 그건 박 이사님과 같은 이유입니다. 자넨 왜 상품 판매부를 지원했나? 그 대학 출신들은 보통 기획실이나 비서실을 원하는데. 어떤 물건은 팔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크레물린에 나간 에어컨을, 아프리카 여인들에겐 모피코트를 팔 수도 있습니다. 그 배짱 한번 마음에 드는구만. 좋아. 이럴 경우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하청업체의 작업이 늦어져서 물건이 4일 늦게 도착한다. 납규와 관련한 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전 결코 납기 일자를 어기진 않을 겁니다. 하청 공장에서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기한 내에 물건을 선적하는 것이 무역상 사원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네의 자신감은 알겠네만 현장에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땐 사표를 내겠습니다. 하청업체를 잘못 선정한 책임은 제게 있으니까요.
사랑의 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볼까요? 네, 현태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말입니까?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선을 보고 오는 길입니다. 선이요? 아니 벌써 생각하시게요? 그럼요. 왜 안 됩니까? 아, 이러지 마세요. 옛날 같으면 장가가서 손잡을라 합니다. 실은 결혼한 선이 아니라 취직선이죠. 면접시험 보고 오는 길입니다. 어때요? 이 옷 잘 어울립니까? 네, 아주. 사실은 하숙집 친구한테 빌려 입은 겁니다. 아, 이거 양복이 답답해 죽겠어요. 자신 있으세요? 물론이죠. 절 뽑는 회사는 운이 좋은 겁니다. 잘하면은 다음 주부터 직장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는요? 전 이번 가을 학기 졸업을 해서 학교도 묵인해 줄 겁니다. 현태 씨는 벌써 졸업을 하시는군요. 첫 번째 월급을 타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보통 어머니 내복을 사드리는 거래요.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내겐 빚이 있어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민우는 세 번씩이나 내 등록금을 대신 내주었어요. 녀석이 아니었다면 난 졸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녀석이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젠 내가 그에게 용기를 줄 차례입니다. 그가 졸업할 때까지, 아니 훌륭한 의사가 될 때까지 내 월급에 3푼도 쓰지 않고 그를 도울 겁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면은 난 영원히 채무자가 되고 말 거예요. 자, 가요. 오늘 내가 커피 살게요. 이봐, 야야, 아 스탠드 업. 헤이, 이봐 이봐. 야 이봐, 헤이 웰컴, 스탠드 업. 투 오클락, 유 고 홈. 언더스탠드? 알았어요 임마. 알았어 임마? 잠시. 그만 마셔요. 벌써 많이 취했어. 알았어. 상관하지 마. 그만 퇴근들 해라.
은영이냐니 우리 조카님 꽤나 못살게 하나봐. 얼굴이 많이 상했는걸? 둘 다 한참 때 아니오. 재미 보느라고 정신들이 없을 거예요. 이봐 친구, 너무 힘 빼지 말라고. 내일은 술 마시지 마. 일 나가야 하니까. 제발 술 좀 그만 마시게 민우 씨. 민우 씨 정말 이러다 미쳐버리고 말 거야. 자, 봐서요. 민우 씨, 저녁 먹어야죠? 아, 민우 씨하고 같이 먹으려고 저녁도 굶었단 말이에요. 어? 요것이 조금씩 뛰어노네? 민우 씨 아이 말이에요. 자, 한번 만져봐요. 어때요? 뛰죠? 이 잠옷 어때요? 베티가 선물한 거예요. 이뻐요? 담배 드려요? 잿더리. 아, 오늘 결혼식장에 다녀왔어요. 옛날에 나랑 같이 일하던 애인데 남자가 흑인 상사였어요. 참, 질투가 나서 죽을 뻔했어. 나보다 인기도 없던 년이 면사포 먼저 쓸지 누가 알았어? 민우 씨, 내 소원 한번 안 들어줄래요? 민우 씨, 나도 면사포 한 번만 쓰게 해줘요. 응? 정식으로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우 씨 옆에서 면사포 쓰고 사진 한 번만 찍자. 응? 무리한 부탁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민우 씨.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민우 씨 내만 몰라. 하다못해 우리 아이라도 태어나봐요. 그때 가서 사진이라도 한 장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응, 민우 씨. 난 민우 씨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민우 씨하고 다정하게 면사포 쓰고 사진 한 장만 찍어서 그거 저기 경대회에다 올려놓고 싶어서 그래요. 응, 민우 씨? 그 표정 승낙하는 걸 알아도 되죠? 고마워요, 민우 씨. 사실은요, 점장한테 가서 미리 날짜까지 잡아놨다고요. 짠! 4월 16일이 우리 기릴이래요. 고마워요, 민우 씨. 민우 씨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얘기할 걸 그랬다. 민우 씨, 난 가끔 민우 씨 가슴에 쏙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민우 씨가 못 잊어하는 그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고마워요, 민우 씨. 제니, 빨리빨리 서서. 나 어때요? 어울려요? 이뻐. 저 신부는 신랑 팔짱을 끼세요. 웃으세요. 저런, 너무 웃는다. 신부가 너무 웃으면 첫 딸을 낳는다고. 아, 그리고 신랑도 웃으시오. 오늘같이 좋은 날 안 웃으면 언제 웃어? 응? 네, 웃어봐요. 웃어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많으셨어요 엄마. 아이고. 특히 이 못난 딸 때문에. 알긴 아는구나. 이거 생일 선물이에요. 언니랑 같이 돈 합쳐서 산 거야. 풀어봐 엄마. 어머나 세상에. 예쁘다. 고맙다. 어떠니? 와, 마돈나보다 훨씬 이쁘다. 응? 마돈나는 또 누구야?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가수야. 신디 로퍼, 킹 칸스, 그리고 마돈나. 기집애들. 그리고 자, 먹자. 그리고 이거 언니 거. 풀어봐. 돈이 남아서 산 거니까. 이쁘지? 기집애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 결혼날이에요. 손님도 없고 주례도 없었지만 우린 분명히 결혼식을 올렸다고요. 그쵸? 좋아요. 가요. 우린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요. 가요.
나 말이에요. 민우 씨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린 이젠 부부예요. 부부 사이엔 비밀이 없어야 하는 건데 내가 민우 씨를 하나 속인 게 있다고요. 화 안 낼 거라고 약속할래요? 그럼 손가락 걸어요. 자요. 됐어요. 이젠 철석같이 약속했으니까 화내면 안 돼요? 실은요, 나 민우 씨 아이 같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당신을 속이려는 건 아니에요. 나도 처음엔 임신인 줄 알았어요. 입덕까지 했으니까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상상 임신이래요. 왜 날 속였지?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민우 씨가 날 싫어할까 봐, 그래서 날 떠나버릴까 봐 무서웠어요. 화 안 내기로 했잖아요. 화내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오늘만은 화내지 말아요. 오늘은 우리 결혼식 날이잖아요. 아이는 또 가질 수 있어요. 알아들어요? 우린 젊으니까요.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밤은 우리 신혼 첫날밤이잖아요. 집안이 다른 곳에 가서 자요. 네? 어때요, 민우 씨? 그래도 신혼 첫날밤인데 집보단 여기가 훨씬 낫죠? 안 그래요? 사실은 말이에요, 결혼 날짜 잡으면서 우리 궁합도 봤거든요. 근데 그 점쟁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민우 씬 죽기 전에 내 곁을 못 떠난대요. 그 말 듣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5천 원이나 더 주고 나왔다고요. 씻을래요? 민우 씨. 이봐요. 그만 일어나요. 아휴, 꼭 밤도깨비가 따로 없다는구만. 뭐예요? 저기 회사에서 왔어요. 합격 통지서. 귀하의 당사 입사를 축하합니다. 4월 3일 본사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희씨, 다희씨 축하해주세요. 자요. 왜 그러세요? 내 잘못입니다. 그 피를 먹을 취직 준비를 하느라.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잘못은 없어요. 반드시 민우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 다시 의대생으로 훌륭한 의사로 만들겠어요. 요령이라도 나올 것 같은 밤이야. 또 늦는군. 후라질. 하늘엔 별도 많고 이내 가슴엔 근심도 많고. 이봐 친구, 내가 준 것 가지고 있나? 뭘 말입니까? 잭크나이프 말이야. 돌려드릴까요? 아니야, 갖고 있어. 언젠간 필요할 테니까. 정신 차려. 이번은 아주 큰 건이야. 온다.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하자고. 물건이나 보여주고 돈 받으시오. 어느 실업의 아들놈이 물건도 확인하지 않고 돈부터 준답디까? 이 새끼들이 우리 속여. 이 새끼들아! 여기 있어! 이 새끼, 오늘의 설구를 보게 됐군.
고맙다. 친구가 아니었으면 난 골로 갈 뻔했어. 돈은 어떻게 했나? 다시 찾았습니다. 개새끼들, 우리를 속이고 이 바닥을 뜨려고 한 게 틀림없어. 팔이 부러졌나 봐. 친구는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습니다. 어떻게 지웠어? 어딜 찌른 거야? 모르겠습니다. 칼은 가져왔겠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이, 무슨 소리야? 칼을 그곳에 놔두고 왔단 말이야? 차를 세워! 이봐, 우린 이대로 갈 수가 없어. 어서 돌려! 돌아가야 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난 이 거리를 떠나겠습니다. 떠나겠다고? 정말 떠날 건가? 이젠 이곳이 싫어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긴 놈들이 신고를 하질 않더라도 친구는 당분간 여길 떠는 게 좋아.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어쨌든 우선 누님한테 가자. 싫습니다. 그냥 떠나겠습니다. 이모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모님한테 전해주십시오. 이봐, 친구. 형님이 제 대신 안부를 전해주세요. 왜 제가 인사를 안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드려주세요. 그럼 제니도 안 만날 건가? 잘 나왔죠?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요, 민우 씨? 민우 씨, 고마워요. 제 소원을 들어줘서. 하고 수잔여야 알면 얼마나 야볼랄까? 제린 보기보다 착한 엘스야. 친구와 더불어 살림을 차린 이후엔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악다구리도 부리지 않고 성격도 몹시 유순해졌지. 그냥 가겠습니다. 언젠간 다시 만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고마웠다고 전해 주세요. 친근, 정말 수수께끼 같은 녀석이야. 이봐, 돌아다니다가 재미없으면 다시 돌아오라고.